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고고학계를 혼란에 빠뜨린 무언가가 발견됐다. 당시 일본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혹시 임나일본부 서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었지요. 원형의 분구에 삼각형이 합쳐진 모양. 이것의 존재는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 떠들썩하게 했는데. 일본에 있는 전방후원부가 그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한여름밤의 꿈이다. 신덕고분은 우리나라에서 장고분의 존재가 알려진 뒤 처음으로 정식 조사가 이루어진 무덤이다. 1991년 가을쯤 됐습니다만 도굴이 돼서 신고가 됐어요. 그래서 국립광주박물관에서 긴급 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석시루 구조는 잘 남아있었고 일부 도굴되지 않은 유물들은 수습할 수가 있었어요. 총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발굴 조사. 하지만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그로부터 30년 뒤에서야 발간됐다.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보고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일본에서는 5천 기가 넘는 전방후원분이 확인됐는데 한국에서는 30여 기밖에 없다면 일본의 전방후원분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장고분의 모양이 일본의 고분 시대에 유행했던 무덤 양식인 전방 후원분과 너무도 흡사했기 때문인데. 뿐만 아니라 당시 처음으로 밝혀진 내부 역시 일본의 것과 상당히 유사했다. 여기에 이러한 형태의 고분이 영산강 유역에 밀집돼 있음이 밝혀지면서 학계는 그야말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장고분의 존재가 자칫 일본의 임나일 본부설과 연관이 있을까 염려한 것이다. 일부 적극적인 사람들은 일제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임나일 본부설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약간 희망적인 견해를 내기 시작했죠. 임나일 본부설이란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가야 지역을 약 200년 동안 지배했음을 주장하는 가설이다. 다행히 가야 지역의 조사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 일본 정부 역시 이를 공식 철회했다. 그런데 일본의 무덤 양식과 유사한 고분이 발견되면서 이러한 가설이 다시금 제기됐다. 1980년대 초부터 낙동강 유역의 가야권이 아니라 영산강 유역권에서 일본과 관련된 자료들이 나오니까 임나일본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가야권으로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고 혹시 이것이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만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게 싹텄던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가 계속될수록 이에 반하는 근거들이 하나둘 발견됐다. 현재 발굴이 이루어진 장고분 중 가장 큰 규모를 보이는 표산 고분군도 그중 하나다. 저희가 지금 발굴하고 있는 한평 마산리 표산 고분군 1호분 같은 경우는 일본계 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도 크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이 지역, 그 영산강 유역에서 지금 기존부터 이어져 왔던 만 개의 유물들도 함께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유물들 중에서 유공광구 소호나 이런 개배나 이전 시기부터 사용되고 있던 유물들이 출토된 사례가 있고요. 석실의 형태 또한 임나일 본부설과는 반대되는 근거를 보여준다. 이 장고분에서 조사된 석실들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북부 규슈에서 유행했던 것, 하나는 아리아케 카이를 끼고 있는 구마모토 지역에서 유행했던 것, 전자는
북큐슈형, 후자는 희고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석시르 그 형태에 따라서 북큐슈 지역과 관련된 사람 그리고 구마모토 지역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은 자명해지는데 일본 열도를 지배했던 야마토 정권에 반한 두 세력의 무덤 양식이 한반도에서 발견된 것인데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곳에 온 것일까? 북큐슈식 석실이 유행하는 거는 장고분에서 이제 돌아서 쓰이는 것은 5세기 말 6세기 초예요. 그리고 희고식 석실이 들어오는 것은 6세기 초에서 중엽입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왜 이 두 세력이 시차를 두고 안국에서 장고분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본 열도 내부 사정을 봐야 됩니다. 역사적 사실로 보면 가장 먼저 정권 다툼에 밀린 큐슈 세력이 한반도로 망명을 온다. 그리고 수십 년 뒤 야마토 정권은 일본 열도를 통합한다. 그래서 일본 열도가 이제 야마토에 통합이 되는데 문제는 야마토에 패한 이와이 세력의 선택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 열도에서는 망명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도 야마토에 대항했던 세력이 망명이 오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받는다는 것은 야마토와 대립한다는 거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들은 당시 야마토 정권과는 무관했던 마한을 망명지로 택한다. 이러한 추론이 사실이라면 망명자 신분으로 그들은 한 지역에만 머물러야 했을 터 이는 왜 영산강 유역에만 장고분이 밀집됐는지에 대한 이유도 뒷받침해준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의 추측에 불과하다. 아직은 이 피장자가 외국에서는 일본 이제 외인이다 아니면 마한 지역의 토착 세력이다 혹은 백제에서 내려온 관료다 이런 것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현재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분의 구조만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피장자라든가 그런 이 피장자의 그 신분 그 세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으로 좀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산강 유역에서 발견된 의문의 고분. 이 무덤의 주인은 누구이며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